안녕하세요. KBS 아나운서 엄지은입니다. 이렇게 방송이 아닌 유튜브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책두 권을 선물을 받았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오늘 함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책은요. 다시 뛰는 심장으로라는 책인데요.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에서 펴낸 첫 번째 책입니다. 이 책에는 고귀한 생명을 나눠주고 떠난 기증자 유가족들, 새 생명을 얻은 이식 수혜자들, 그리고 생명 나눔을 위해 애쓰시는 코디네이터들의 사연이 담겨 있는데요. 그 가운데 기증자 유가족의 사연 한편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딸, 천국문에 잘 들어갈 때까지만 울지 않을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내일이면 우리 딸을 보낸 지 49일이야. 엄마는 왜 여기서 우리 딸 이름을 마주해야 하는지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데 벌써 49일이 흘러 사람들 말로는 이제는 이 승을 떠나야 하는 날이 되었다고 하네. 엄마는 보내기 싫은데 어쩌면 좋을까? 며칠 전에 꿈에 딸이 나와서 이제 간다고 말했을 때 어디? 하고 물으니 엄마 고향이라고 말해서 엄마 고향을 어디로 알고 이런 말을 하나 싶어서 물었더니 수녀원. 이렇게 대답을 해서 꿈에서도 깜짝 놀랐던 생각이 난다. 이제는 정말 가려고 꿈에서 그런 말을 해준 거니 엄마 보고 그만 붙들고 있으라고 그런 거니 엄마는 마음이 많이 아프네. 목욕탕 안에 우리 딸 칫솔이 메말라 있는 것도 가슴이 아파. 사람 눈에는 안 보이는 것도 강아지는 볼수 있다고 해서 강아지에게 매일 우리 딸이 집안 어디쯤 있냐고 묻기도 한단다. 엄마는 아직 우리 딸 보낼 준비가 안 됐는데 사람들이 말하길 엄마가 자꾸 울면 딸이 뒤돌아보느라 천국에 못 간다는구나. 그만 울고 보내주라고 하네. 정말 그런 걸까? 우리 딸 혼자서 잘갈수 있을까? 아무리 옆에서 그리 말해도 엄마는 딸이 외롭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 거기서도 가족 걱정에 마음 편히 쉬지 못하는 건 아닌지 자꾸 걱정도 되고 많이 미안해서 눈물만 나네. 어쩌면 좋을까? 한 번만이라도 우리 딸 대답을 듣고 싶다.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말도 못할 만큼 사랑하는 내 딸아. 엄마가 그만 운다고 약속은 못 하겠어. 지금 이 순간에도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엄마가 아무리 울어도 뒤돌아보지 말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길 바란다. 엄마가 봐달라고 하지 않을게. 우리 딸 그리워도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조금 참아볼게. 이승에서 힘든 일 모두 잊고 하늘나라에서 마음 편하게 마음껏 여행하면서 지내. 엄마가 눈 감는 순간까지 기도할게. 내일 또 보러 갈게. 사랑해. 그리고 아주 많이 미안해. 2017년 8월 20일, 사랑하는 엄마가. 네, 떠나간 딸을 끝내 보내지 못하는 엄마의 마음, 그 그리움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